신영 언니 오피스텔로 가는 거 아니었어? 엄마 벌써 가셨는데? 넌 기집애가 옷걸이 그게 뭐냐? 밖에서 뭐 화나는 일 있었니? 왜 나한테 화풀이야? 저 왕싸가지 왕재수 혼자만 잘랐어 진짜. 우린 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해마다 번번이 죄송해요. 죄송하기는 얘는? 예, 네 엄마 아빠랑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음식장만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. 누가 하니? 네 엄마 아빠 금실 좋은 거야. 세상이 다 아는 얘기였지만. 그렇다고 어떻게 한날 한시에? 어휴,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아주 오금이 저려워. 아침에 신나서 피서 간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반나절도 안 돼서 아유 영화 속에나 나오는 얘긴 줄 알았지. 한참 부모 손길 필요할 나이에 너 혼자 고등학교 대학 다 마치고 거기다 건영이한테 엄마 노릇까지 해가면서 너 참 대견해. 아저씨랑 아줌마가 옆에 계셔서 할 수 있었지 제 힘으론 어림도 없었어요. 여우 같은 놈의 기집애. 그 기집애한테 홀리지만 않았어도 너희들 벌써 결혼했을 거고 나나 아저씨나 손주 재롱 한참 보고 있었을 텐데 내가 아주 팔등을 찍고 싶어. 살망스러운 것. 유는 흔들어낼 도로 흔들어놓고 저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산다면서. 다 지난 일인데요 뭐. 그러니까 신영아 윤우 상처 씻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.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. 네, 알아요. 요번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금방 퇴원해도 되겠어? 아줌마의 일없습니다.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. 하늘이 도왔어.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면목 없게 됐습니다. 조심 좀 하지. 아니 무슨 약속이길래 엘리베이터도 못 기다릴 만큼 바빠서 그래? 아이고야, 일 어쩌면 좋니? 아유,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조심히 가시오. 아유, 일을 어쩌면 좋니? 날 완전 도둑으로 알겠구나. 그니까니 마술에 용맥이고 사령고 중한 사모학생 자존심에 넘치라고. 아 우리 한국가래 아 쾌하게 정말 왜 이러니. 아이고 아 이거 또 어째 이러니. 아 정말 내가 못 살겠다 저기.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, 삼촌? 오늘 음악 학원에서 야유회 가셨냐? 이게 오늘따라 유난히 이게 파마컬이 안 사네. 아니야, 나는 파마컬이 안 살고 노래가 안 되는 징크스가 있잖냐? 야, 넌 네. 젊은 놈이 이게 황금 같은 주말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만 파냐? 아이고 이런 멋다가리 없는 놈. 야, 너 진짜 사귀는 여자 없어? 삼촌이 쭉쭉 빵빵 글래머 하나 소개해 줄까? 아휴, 어? 됐어요 삼촌. 됐어요. 야, 됐어. 하기야 뭐, 너 신경 쓸 입장이 아니다 내가 지금. 오빠! 저거 봐봐. 뭘? 이렇게 세 개.
야, 어떤 게 더 잘 어울려? 글쎄, 우리 우숙이야 옷걸이가 좋아서 머리부터 다 예쁘지 뭐. 내가 지금 놀리는 거지 지금. 아, 놀리긴 누가 놀려.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요즘 너처럼 귀엽고 개성 있는 여자 못 보겠더라. 그 요즘 여자들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 죄다 비슷하게 다 생겨서 동매력 없어. 진짜야. 근데 저 물건은 허구한 날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노래를 부르잖니? 군용 건빵에서 건빵이 나오지 카스테라가 나오겠어. 이거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의 탓이니까 엄마 아빠가 100% AS를 해줘야지. 그래, 안 되면 조상 탓이다. 근데 그것은 다 뭐냐? 나 내일 석준 선배 면회 가잖아. 자, 얘가 석준이 그놈 기생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보기에는 바람기가 다분해. 제대하면 고무신 바꿔 신을 게 뻔한데 어쩌려고 목을 매? 아, 고무신은 아무나 거꾸로 신나? 석준 선배는 일편단심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셔요. 너희 엄마 미아리 학사점쟁이 못지않다. 어? 너 두고 봐라. 그놈 관상에 천하의 바람둥이라고 써있어. 아니, 저 양복 좀 다닐게요.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래? 너 바느질하는 거 엄마가 거품물도록 싫어하는 거 몰라서 이래? 아이고, 할아버지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. 다른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. 예. 다녀올게요. 예. 아니. 하... 홍가야. 무슨 일이야, 떼거리로. 홍가야, 오늘 좋은 데 간다, 같이 가자. 좋은 데 어디? 콜라텍. 콜라? 맛있는 콜라? 에이, 그 허구한 날 그 바느질하고 신어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지. 2000원만 내면은 하루 종일 춤추고 그 여자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. 늙으려면 곱게들 늙어. 다 늙어서 자식들 보고 민망하지도 않아? 아이고, 얘가 이거 뭘 모르네. 에? 아이고, 잔다 이런 그 춤추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. 예? 이 김가 말이지 디스코랑 막 무릎 짜는 거. 아, 됐어. 좋은 데 있으면 너희들 가서 놀아. 아니, 너희 배는 잔도 잘 못 들고 배는 소리 하지 말고 자든 타. 아니, 같이 가면 좋은데 정말. 안녕하세요. 아, 선생님, 따라가셔가지고 기분 좀 풀고 오시죠. 왜? 할망구들이랑 손잡고 춤춰봐야 덜그럭덜그럭 뼈 부딪히는 소리밖에 다 나. 수준들을 좀 높여야지 이게. 맞습니다. 응, 어서 와. 아니, 벌써 완성하셨어요? 아,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. 아니, 사장님이 워낙 손이 빠르시잖아. 그럼 할아버지, 소파에 좀 앉으세요.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. 아니다,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다. 예. 안녕하세요. 뭐냐? 아저씨,